크기 한번 비교해 보자. 자. 손가락? 제 손가락. 우와, 멋있다. 이야. 이야. 그러니까 이제 와, 저게 진짜 크네요, 이게. 한 손가락 두 마디 정도 될 줄 알았는데 진짜 한 마디 다 되네요. 크기가 눈대중으로만 봐도. 아무래도 여기서 그만 동영상을 찍고 잡아달라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놓치면은 네. 우리만 손해요. 잡은 다음에 다시 네. 찍도록 하죠. 와, 지금 헌터분이 지금 잡고 있는데 와, 자, 잡았다. 드디어 잡았습니다. 와. 오, 자, 이제는 가까이 가도 되겠죠? 여기 가까이 갑시다. 가나 이에 가나 사람 그냥. 와, 무섭다 이 턱. 와, 이거 야. 장난 아닌데요, 진짜? 이거 물리면 이거 어우. 와. 투건조한님 한번 하시죠? 아, 제가 물려 볼까요? 예, 네, 한번. 아, 다른 사람들 다 한번 하는데. 어, 위험해요, 위험해요. 와, 근데 네. 진짜 얼굴이 외계인처럼 생겼어요. 자, 막 처음 보는 그런 얼굴인데요, 이게. 옆머리 밑쪽이 그냥 턱 봐라 이거. 와. 그렇죠. 이런 것 때문에 우리가 이 마운트 할림이 온 거 아니에요? 그렇죠. 와, 네. 이렇게 신기한 생물도 보러 이제 이런 곳에 와서 네. 제가 접해보지 못했던 곤충들을 만나보면서 이제 새로움을 느끼죠. 드디어 우리가 리어크를 처음 만났습니다. And 세아페록스? 예, 세아페록스. 세아페록스. 예. 학명이 세아페록스입니다. 이게 바로 리어크라고 어떤 부르는데 우리가 세아페록스. 이야. 어, 주무축하는데요, 이거? 와, 리오크 실물 영접하니 진짜 신기하네요. 표원도 전 처음 봤어요. 이거 표원도 못 봤는데 와, 그냥 이 리오크 자체를 사진만 보다가 이제 이렇게 만나보니까 진짜 신기하네요. 우와, 우와, 엄청 큰데요 이거 크기가. 이야, 이 손바닥만해요 크기가. 야, 리오크인데 우와, 이 실화인가 이거? 크기가 엄청 큰데요? 오씨, 이거 뭐야? 이야, 이따 이거 암컷이라고 하는데 크기가 엄청 커요. 코카스 한번 또 봐야겠다. 우와, 우와. 그렇지, 이 정도 돼야지. 이야, 이거 코카스랑 이거 또 봐야 되겠는데 이거? 손바닥만해요, 손바닥. 오. 우와. 조심해, 조심해. 이야. 아, 나 세상에 저렇게 조만 좋게 큰 건 처음 봤다. 그럼 당한. 아, 대가리를 이야, 잡아야 진짜 큰데요? 헌터가 리오크. 와, 암컷을 잡아왔습니다. 이야, 진짜 어마어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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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아. 태그라, 막아. 핀셋. 야, 너무 커. 핀셋 마스터. 와, 너무 커. 아야, 아, 진짜 크다. 진짜 크다. 이거. 이 정도는 돼야지, 그지? 네. 야, 가만히 있어봐. 들고 있어봐. 가만히 있어. 어. 크기 한번 비교해보자. 자. 손가락? 제 손가락. 우와, 멋있다. 이야. 네 손가락 하나 대면 잽도 안 된다. 야, 잽도 안 돼. 제 손바닥만 해요. 손바닥만 해, 진짜. 와, 이 정도는 돼야지, 그지? 네. 곤충이. 인도네시아는 이유가 다 있네요. 아. 야. 리오크, 와. 턱으로 철망도 뚫는다고 하죠, 얘네? 철망 뚫죠, 이거. 전번에 잡았을 때 철망 뚫고 나갔지. 토막 뚫고 나갔어요, 이거 아예. 와. 밀고 나간 게 아니라. 옆으로 야. 한번 돌려주세요. 크기 좀 보게. 이야, 한번 손 좀 대주세요 다시. 와. 밑에다가. 와, 보세요. 이야. 이야. 이야, 이거 진짜. 이게 제 손입니다 이거. 이거 실제 와. 상황입니다. 가짜 상황이 아니고 실제 와. 상황. 진짜. 야, 핀셋도 부러뜨려요? 아, 그 정도는 아니겠지 설마. 근데 와, 진짜 크다 암컷. 역시 와, 야. 아까 수컷 보고서 와. 크다고 생각했는데. 그지? 암컷보다 더 크네요. 암컷 보니까는 이거 뭐 수컷은 애기네. 애기 수컷은 애기야. 암컷 땅콩.